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온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개헌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33장 내 형제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50절과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 또 그 교회 지도자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 결국은 돕는 자가 아니면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일 속에서 만날 일들을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그 연약한 분이 그걸 다 겪으시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걸어온 길과 제 경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아,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제 오늘까지 공부하는 내용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투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셔서 이 땅을 사단으로부터 도로 찾아서 자기 자녀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 물론 사단이 나타나서 직접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투쟁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탄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아, 사탄이구나 하고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사탄이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관계, 자녀 부모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면은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 교회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반대당할 때가 많잖아요. 사탄은 그런 머리를 쓰고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요. 사탄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종노릇을 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죠?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몰아붙였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율법주의 행위신앙을 하면서 복음이 주는 참된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들이 이룬 그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이 사람은 계속 옆에서 같이 들으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까지 꾀하면서 얼마나 악랄하고 사악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투쟁하시면서 때로는 식사를 하시지 못하시면서 지친 몸으로 그들과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은 상당히 지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저러시다가 그냥 지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까지 느낄 만큼 참 예수님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끌리고 가책을 받고 깨닫지 못한 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저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따라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마음에 계속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마음의 성령의 호소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풍겨 나오는 그 온화함과 그분의 품성의 의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으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끝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왜 그랬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책 322페이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거절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절했던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시인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반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 눈이 멀고 영적 귀가 막혀 있었던 것은 주어지는 빛을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점차적으로 점점 자신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상태에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이 주는 이 교훈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도 주어지는 빛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죗된 상태가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아가 온전히 그 말씀에 굴복되고 자기가 없어져야 그 말씀을 받고 살 것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굴복되어야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빛들을 우리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오는 그 한 줄기의 세미한 빛을 거절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는 빛들은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깜깜한 밤중처럼 어둠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 없이 육으로 사단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공부하고 있죠. 얼마나 우리 재림교회는 말씀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재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주신 이 영감의 글들이 얼마나 성경 전체의 진리를 지금 풀어서 우리에게 세면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는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부터 온 이 빛을 한 줄기라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켰더라면 이렇게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늦은 비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질 것을 소원하면서 하늘의 능력과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속한 관심과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들을 허비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눈 감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삼림 때 악인들의 불의 심판을 당할 그 자리에 서게 되든지 두 가지의 부활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세상 일로 허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라서 새롭게 배우고 깨어나는 이런 참된 거듭남과 변화의 생애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들의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하는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점점 예수님께로부터는 그 빛을 거절한 결과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점점 어떤 구실을 만들어 가지요. 빛이 올 때, 아, 나는 아직은 조금 더, 아, 지금은 아니야. 내년에 해야지. 아, 다음 달 해야지.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막이라고 그랬죠? 차차 막이라고 하잖아요. 차차. 너 지금은 안 돼. 지금 너 형편이 이렇잖아. 너 지금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네 아직 집도 없잖아. 네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일해야 되잖아. 지금 네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을 바치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는 길을 가기를 네가 지금 네는 할 수 없어. 네 아이들 지금 어린데 크고 있잖아. 네 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있잖아. 네 남편이 안 벌어오면 네가 어떻게 앞으로 가정을 꾸려가려고 그래.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버리고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면서 아 다음에 이거 해놓고 이 일 해놓고 해야지. 여러분 사탄이 유혹해서 허감으로 끌고 가는 거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어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 구석에는 그 성령이 주시는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 운명을 끝내는 길로 갔는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의 표시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나 말은 품성의 표시 이상을 뜻한다. 즉,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는다.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을 바라는데 그들은 사실은 그렇다고 믿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오늘 공부하는 책에 323페이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읽어보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자신의 사상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그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그 본의가 아닌 말을 측의 말을 하잖아요. 그냥 상대방을 그냥 어떻게 좀 확 눌러버리고 싶어서 꺾어버리고 싶어서 억측의 말을 뱉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좀 괴롭히고 싶을 때 서로 이렇게 다투고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러잖아요. 상대를 좀 괴롭히고 좀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좀 뭔가 상대방을 치고 싶을 때 그냥 억측 같은 말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상대방에게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나면 그 하는 말과 그 감정이 자기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남을 화나게 하면 내가 먼저 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요,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히면 내가 먼저 괴롭힘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속에서 화나야 되잖아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면서 내보낸 그 말이 또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왜 그러실까요?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괴롭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심을 품고 살면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 그 성경에는 전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황금률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원칙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남에게 네가 좋게 하는 그게 너에게 좋은 것이다. 네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그걸 남에게 줘라. 그러면 그것을 네가 누리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34장에서 초청장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 속에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실 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러 갈 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수님의 멍에를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때로는 사탄의 선동에 의해서 감정이 상하고 억척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걸 해놓고 나면요, 자기가 말한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이에요. 이런 일 우리 참 많이 당하거든요. 억척 같은 말을 막 해서 오해를 하고, 그래 한 번은 당하고 지나가자. 뭐 하나님 아시니까 뭐 지나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용서하고 이기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 억측 같은 말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한 말을 나중에 자꾸 그런 말을 홧김에 했는데 그걸 나중에는 사실로 진실로 믿어버리게 돼서 그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해가 쌓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일들은요, 그냥 홧김에 기분이 나빠서 그냥 그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하고 했던 말을 사실로 딱 믿어가지고는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고 감정을 굳혀버려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두툼 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결국에 가서는 사람으로서는 풀어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그 품성이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대화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고 인간의 마음을 읽으시고 거기에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모든 인간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용서뿐 아니라 이해하고 오히려 돕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일하셨죠. 가정과 건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사상과 감정이 이를 발표하는 데 따라서 더욱 힘을 얻고 강해지는 것은 천연의 법칙이다 그랬어요. 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좀 상하고 내 생각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발표를 하면 이것이 더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사상이 우리의 언어를 따라서 형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이것을 나누고 이 얘기를 하기 좋아하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의 사상이 되고 자기의 신앙이 되어서 진짜 자기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경험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과 사탄이 주는 이 말을 자꾸 사람들에게 하기를 좋아하고 귀에만 있으면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과 감정을 표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상은 점점 사탄의 사상으로 꼴지어져서 사탄과 하나가 돼버려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친 말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그게 자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욕설도 자꾸 하면요, 그게 습관이 되고 품성이 돼버려요. 자기 인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거친 말이 끊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네 이런 말했고 저런 말했잖아 그걸 따지시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든지 정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품성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그 품성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억측의 말을 하고 싶은 그 때에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한번 가보라 이 말이에요. 그 때에 주님 나의 이 처참한 자신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게 되면 어떤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이때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스스로 참을 수 없고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네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갑시다. 여기에 소망 324쪽에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들여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무섭잖아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갑을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이 세상을 영원히 장악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서 영생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의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찾지 않고 가만히 자연 그대로 살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 그냥 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결정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붙들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르고 이런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과 내 교만과 이기적인 이런 생각을 품고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간절함에서 등한시하고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탄의 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군대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힐 때에 그 괴롭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도움을 구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구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편에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이 저를 보여주시고 저를 구해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순간순간 호흡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편에 우리의 양발을 다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대쟁투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대쟁투에서 내가 어느 편에서 싸우고 있는가 그 예수님도 그 사단도 내 안에 와서 나를 어느 편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324페이지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외에는 보호받을 보호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단의 편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의 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의 형제들, 요셉의 아들들이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거의 공감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투쟁의 시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형제들이 자꾸 고쳐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용해서 예수를 좀 어떻게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업과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그분의 가르치심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상당히 황당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저런 일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에게 좀 고분고분해서 그들과 좀 잘 손잡고 일을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답게 이 사업이 되고 우리도 이렇게 저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안 받아도 될 텐데 왜 저 예수는 저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나? 그리고 때때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을 나무랐잖아요. 왜 저 훌륭한 분들과 저렇게 다투고 시비를 거나?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시비 걸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또 얼마나 지쳐서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데는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잠도 안 자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그 밀려드는 그 많은 환자들을 또 고쳐주면서 그 군중들 속에서 진짜 잡수시지도 못하고 쉬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형제 예수, 자기 형제니까 한쪽에서는 동정심도 가지고 한쪽에서는 염려도 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잘못 근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들어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비난하는 말들을 이 형제들이 다 들었을 때에 형제들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염려가 되고 한편에서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 같은 입장에서 어쨌든 예수님을 좀 변화를 시켜서 바로 세워주고 싶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기별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아셨고 와서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옆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들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봐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죠.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하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형제와 부모와 가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 된 너희들이 나의 부모요 형제다. 이 의미 있는 말씀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부모 형제는 인간적인 어떤 혈육관계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가족이 되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는 예수님과의 어떤 혈연적인 관계에서 가족이고 어머니일 뿐이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설령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형제들하고는 입장이 다르지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자기 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한 아이가 저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시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육친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일에 연합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 얼마나 든든하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불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갖다 덮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으셨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실 그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가족관계에서 이해되지 못할 때 참 힘든 과정을 겪으셨다는 걸 보면서 저도 이런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설령 내가 본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 나와 같은 믿음을 얻지 못했어.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한동안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형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신앙이 급성장하게 됐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를 믿지 못해서 그분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야고보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아 바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이걸 깨달은 이후에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의 경험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바울이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는 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의 유대인들은 그러면 할례도 받고 예수도 믿어라. 꼭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다가 할례를 자꾸 갖다가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이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됐을 때 이 야고보가 그 총회 의장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무리들이 할례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 받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때에 야고보는 과감하게 할례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 자리에서만 결의를 한 게 아니라 이것을 공문을 내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문까지 내보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형제 야고보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나중에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는 거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복음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걸어갈 때에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제대로 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면 어느 땐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의 걸어가실 길이 있으셨고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결국에 가서는 승리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게 유쾌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거의 40여 년 동안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 전선에서 일을 해온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만난 이런 반대와 핍박과 오해가 저에게도 다 왔어요.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내 경험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너무 공감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때로는 그 비바람에 맞아서 쓰러질 때가 있지만 또 울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나중에 하늘에 가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인간들의 이해를 받고 그들의 칭찬을 받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일을 하려고 기대하지 마시고 설령 우리의 지도자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하는 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행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